네, 최근에 다시 급부상한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 땅의 가수 정광태 씨가 호랑나비의 김웅국 씨와 뭉쳤습니다. 두 사람은 곧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라는 신곡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가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녹음 현장, 천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온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그날, 가수 정광태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분노를 담아 독도는 우리 땅에 이은 두 번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 이곳은 그 마지막 녹음 현장입니다. 호랑나비, 여기서 얘기하는 호랑나비는 그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네. 호랑나비가 독도까지 날아갔겠습니까? 만약에 일본 말로 번역을 해서 일본 땅에서도 불려져서 다시는 독도 망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사람이 뭉친 거죠. 옳소. 이야, 들이대. 그동안 독도 지킴이를 자처했던 정광태. 그가 이번에는 김흥국과 힘을 합쳤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자랑해왔습니다. 노래 제목도 각각의 히트곡 제목을 혼합해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로 정하고 싱글 앨범을 발표합니다. 아, 이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의 기획은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사실은. 월드컵 4강 이후에 독도 가수와 월드컵 가수가 뭉쳐서 자꾸 일본에서 망언하니까 독도는 우리 땅 정광태 선배랑 저랑 뭔가 좀 새롭게 좀 가자 그래서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부르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 가수랑 월드컵 가수랑 하나가 돼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일본을 무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아주 힘차게 네.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를 부를 겁니다. 예.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시간이 가까워오자 후배 가수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채연. 채연은 방송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실로 달려왔습니다. 최고야. 너 최고야. 정광태는 채연에게 의상부터 챙겨줍니다. 위에다 입어. 크겠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인 김동환이 전주에서 일정을 마친 후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광태 아저씨 안에 계세요? 이 집 앨범 준비로 바쁜 장윤정은 오자마자 노래부터 연습합니다. 두 사람이 하는 거야. 김은국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정도 합류했습니다. 그래 빨리 그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까지 모이자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의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함께할 부분은 노래의 후렴구. 이때까지 대마도는 뭐 몰라도 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우리 막강 대한민국이 되면은 우리 땅 대마도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마도도 우리 땅. 예, 과감히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예.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한국 땅, 마지막에 대마도도 우리 땅.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네. 예.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독도는 한국 땅, 한국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우리 땅. 처음 불러보는 노래지만 쉬운 멜로디와 가사 덕분에 모두들 익숙한 것처럼 부릅니다. 후배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인 양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는 우리 김은국 씨랑 저랑 함께 그 싱글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CD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독도 기금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식구처럼 내 자식처럼 우리 부모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들 가족끼리 들어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뭔가 좀 애국할 수 있는 나라 사랑, 독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호랑나비야 지켜라 아름다운 독도 지켜라. 호랑나비야.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는 이번 주까지 후반 작업을 마친 후 싱글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계획인 이 싱글의 수익금은 모두 독도 지키기에 쓰입니다. 우리 땅! YTN 스타 천윤주입니다.